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말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꽃말이는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월동하는 월동초입니다. 보라색 잎으로 변색이 되어서 겨울에는 땅바닥에 딱 붙어 있다가 봄이 돼서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물을 올려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제 이 풀도 나물로 먹고 약용으로도 이용을 하는데요. 약명은 부지채라 그러고,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서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나물로 먹어보면은 쓴맛은 없고 덜큰한 단맛이 있어요. 이제 약으로 쓰는 병은 건육마비, 그리고 이제 어린애기들 밤에 이불에 오줌 싸는 야뇨증, 그리고 이제 대장염, 이질, 종기, 늑막염, 설사 등의 약으로 씁니다. 이제 원학명은 꽃말이인데, 시골에서는 이걸 갖다가 잔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옛말에 잔냉이 나물 먹을 때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맛이 좋다는 뜻인데, 또풀 크기가 작다 보니까 많은 시간 투자해서 채취를 해도 이웃하고 나눠 먹기에는 양이 부족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또는 부친 게 튀김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여하튼 봄에 일찍 또 꽃을 피우는데요. 이제 잎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좀 파도 치는 것처럼 울룩불룩해지면은 대부분이 꽃대를 올려서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제 꽃을 피워도 채취를 해서 보통 데쳐갖고 나물로 먹고 또 튀김도 해먹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꽃말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